예, 안녕하세요. 한국 노바티스 이관숙이고요. ICH6의 QMS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하셔서 전 사실 이거 작년에 이면에서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제로 그래서 뭐 해야 하나 어떻게 하라는 얘긴가.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앞 시간에는 그 모니터링 위주로 리스크 베이스 모니터링 위주로 말씀을 드리셨잖아요. 지금 이거는 조금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나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되게 울려서. 그래서 이번 ICH, GCPR2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스크 베이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있어서의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스폰서 리스폰시빌리티에 넌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가가 나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RCA, 카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 CRO 오버사이트에 대한 부분이 QMS 일환으로 조금 나와요. 그래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2의 그 인트로덕션을 보면 ICH를 GCP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좀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또는 좀더 에피션트한 어프로치를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그 과학의 기술로 인하여 예전에 GCP가 처음 만들어진 다음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IT 기술, 그다음에 스터디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고 되게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좋은 약이 빨리 개발돼서 나오도록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런 업계의 니즈가 인풋이 되게 많이 들어갔었고 대신에 우리가 퀄리티라 부르는 임상시험에서 퀄리티는 피험자의 보고와 거기에서 얻어진 시험 결과의 신뢰성이 되겠죠. 그두 가지를 퀄리티로 본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메인테인 하는 면서 나머지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로 가자. 더 중요한 곳에 시간과 우리의 리소스를 투입을 하자라는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조금 더 GCP 규정도 이 과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과 함께 따라서 근대화하는 과정에 들어간 거고, 거기에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업계에서 이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든가 퀄리티 리스크 어세스먼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QBD, QRM 이런 것들이 ICH 가이드라인에는 이미 들어가서 다른 예를 들어서 GMP, PV 이런 곳에도 좀 많이 접목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있거든요. 이 GCP가 가장 늦게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한달까? 그래서 이미 ICH Q9, Q10이 많이 이제 그 일반적인 표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까지는 임상은 굉장히 스페셜해서 이거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마인셋이었다면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해보자 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크게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 퀄리티 하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시간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뭐 이렇게 어떤 리스크 베이스로 한게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다100% SDV 이렇게 해서 한 옷 하나에 그냥 우리를 다 맞춰진 모든 임상시험이 맞춰진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우선순위 중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리스크가 큰 곳에 하자. 그래서 사실 우리 임상시험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요즘은 퀄리티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fit for purpose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프로세스가 한 여기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면 나중에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하고 많다 보면 내가 이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무얼 위한 것일지 목적성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 환자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면서 뭔가 절차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해하지 않는 어떤 중복적인 일,
불필요한 일, 애드밸류 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또는 IT나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다른 방식으로 잡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마인셋의 체인지가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ICT 그 GCP에 QMS는 스폰서 리스폰서빌리티에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뭐 모든 단계에 뭐 퀄리티를 매니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갖추고 쪽 이런 말이 있는데 빨간 색깔로 이제 들어간 게 에센셜 트라이얼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하자. 근데 그 에센셜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험자 보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죠. 그래서 이걸 퀄리티라고 그러면 퀄리티의 영향을 주는 에센셜한 키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해서 QMS를 접근을 하자 이런 거고 그리고 그런 방법론적인 것도 뭐 QA, QC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모니터링이든 오디팅이든 기본적으로는 그 리스크에 비례하여 우리가 접근을 해가자라는 게 GCP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거나 불필요한 어떤 SDB나 불필요한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있는데 뭐 GCP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SOP 그렇게 쓰여져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뭐 예. 그리고 네. 그런 거를 불필요한 거를 없애자. 라는 내용이 GCP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펙티브한 QMS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프로세스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하는 바가 뭔지도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근데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뭐가 잘못되면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없나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는 어떤 시스템이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임상약 프로젝트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특정 트라이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트라이얼 중에서도 어떤 특정 스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는 프로세스, 내가 하는 임상시험 리스크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요. 내가 처음에 이거 리스크라고 봤는데 해보니 리스크가 아니더라. 또는 이건 리스크가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리스크가 커지더라. 그럼 뭔가 액션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이게 프로토콜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처음 프로토콜 세팅할 때부터 그 아까 퀄리티 바이 디자인 QBD 말씀드렸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넣자. 예를 들면 프로토콜에 예를 들면 모니터링 플랜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그 시스템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아까 오전에 좀 전 세션에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가지 단계로 되어 있고 조금 더 자세히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ICHQ9에 있는 QRM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QRM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임상시험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뭔가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1번 제가 별표 해놨죠. 리스크가 뭔가 아이덴티파이 해서 그게 정말 리스크가 맞나 어느 수준의 그 리스크인가 그거를 평가하는 단계를 통틀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리스크가 뭐 중요한 거 좀 적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놨겠죠. 그 중에서 이 리스크를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컨트롤을 할 것이냐, 리덕션 할 수 있는 거냐, 리덕션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거냐, 그런 거를 의사결정을 하고 액션 하는 단계가 리스크 컨트롤이고, 알려줘야겠죠. 관련된 사람들한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했더니, 리스크가 컨트롤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런 이펙티브네스 체크라든가 또는 새로운 리스크를 알게 되었다. 그럼 그걸 다시 리스크 어세스먼트로 들어가서 이 사이클을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그 리스크 리뷰까지 그래서 이런 큰 네 가지 단계가 있고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생각 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 이제 크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 아까 엑셀 파일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는 어세스먼트 하는 시작인 거고 거기에 따른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들이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제가 보니 사람들이 자꾸 그럼 임상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 뭔가가 없었는데 아까 좀 전 세션에서 말씀하셨지만 EMA에서
이 리플렉션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임상시험에 있어서 리스크 베이스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되나를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쭉 고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2013년도 페이퍼라 조금 오래되긴 했으나 그냥 개념적으로 이거를 도입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일단은 그 A에 해당되는 내용이 파랑 색깔 네모칸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단계예요. 아까 앞 슬라이드랑 같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려면 자료를 일단 모아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가 맞는지 어셋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료를 일단 모으고 그걸 가지고 리스크랑 해저드랑은 달라요. 리스크가 여러 개 100개가 있겠지만 그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스크가 그러니까 위험성이 정말 있는 거 그게 해저드라고 Q9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risk what really matter.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관련 있는 정말 중요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eally matter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해저드에 해당되는 것만 모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리스크고 그 이하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스텝마다. 이제 그거를 아이덴티파이 해서 평가하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리스크가 맞아요. 그게 하이, 미디움, 뭐 로우든 뭐든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 컨트롤을 하는데 그냥 리스크를 억셉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따라서 또 톨러런스 리밋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낮췄다. 그런 어떤 리스크 리덕션 컨트롤 어떤 매저를 한다라는 그런 액션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미티게이션 할까를 플랜을 세워서 임플리멘테이션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뭐 리뷰하고 임상시험에서는 CSR에 그거를 다큐멘테이션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을 활용을 해서 뭐 이렇게 그런 사이클로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단계씩 조금 말씀드려보면 아까 해저드에 해당이 되는 게 what really matters에 포커스를 하자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ICH 그 Q9에 나온 거니까 what may go wrong,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네거티브 아웃컴을 줄 수 있는 거를 보고 그게 얼마나 일어날 확률이 높으냐, 그거의 임팩이 얼마냐 이런 거를 같이 따지고 또는 detectability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감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숨어져 있고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 아니면 디텍트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그 뭐 네. 그래서 보통은 임상시험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같이 하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이밸류에이션 단계죠. 그다음에 보통은 퀘스천웨어를 사용을 하죠. 아까 엑셀에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 쭉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CRA 트레이닝 뭐 리스크다 트레이닝하는 뭐 프로시저는 있느냐 뭐 이게 쭉 뭐 벤더가 얽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냐 그거는 클리어하게 아래나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 어세스죠. 그거에 대한 결론 뭐 하이 미디엄 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액션이 필요하냐 안 하냐 거기에 액션을 아까 뭐 어느 리미트까지 낮추던가 아니면 거기를 뭐 하여튼 액션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 표를 채우는 과정이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이밸류에이션, 뭐 액션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퀘스천웨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 뭐 보통은 피시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FMEA에서 이게 페일 됐을 때 리스크 어떤 이펙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메소돌로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 쪽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뭐 그런 것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는 스코어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30점, 뭐 29점, 28점 쫙 리스크부터 이렇게 넘버로 나올 수도 있고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 미디엄, 로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보통은 나가웃 퀘스천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은 이거 수치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얘가 놓으면 무조건 하이야. 이건 하이 리스크야.
이렇게 하는 나가웃 퀘스천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토탈 그걸 모아봤을 때 이제 액션 아이템들이 나오고 그걸 팔로우업하고 하면서 다시 리뷰해서 이게 안 되었네 다시 질문하고 이게 보통은 레귤러하게 임상 시험은 어떻게 할 그 저기마다 다를 것 같은데 보통은 임상 조직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벤더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보통 애뉴얼리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 게 보통 시스템인데 임상시험이 짧다 그리고 뭐 데이터가 막 계속 들어온다 그 트라이얼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면 좀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리스크가 있을 것인가, 리스크가 맞나 이를 보려면 시스템 레벨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프로젝트 레벨로 볼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레벨도 뭐 하나의 프로그램을 디벨롭하는 페이즈 1, 2, 3까지 다 포함된 그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스페시픽한 트라이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 레벨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인데 모든 트라이얼, 모든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레벨은 예를 들어서 뭐 조직 또는 뭐 벤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개가 있는 그런 트라이얼이랑 또는 뭐 한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면 밴더가 없는 거 뭐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얽혀 있는 거는 서로 RNR이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리스크가 반드시 있어요. 한 단계를 더 거쳐갈수록.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 시스템이 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SOP도 뭐 시스템 레벨 리스크 어세스먼트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IT 관련된 거 뭐 이래서 뭐 그런 페이퍼로 하는 것과 ECRF로 하는 거랑 또 뭐 IBRS로 하는 거랑은 다 리스크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퍼스널에 대한 거 뭐 트레이닝이라던가 뭐 그 퍼포먼스는 어떻게 매주할 거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뭐 키퍼먼스 인디케이터나 키 퀄리티 인디케이터나 또는 오디시나 인스펙션의 결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히스토리컬 그 결과가 뭐였냐라는 거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멀티내셔널 스터디인데 나라마다 헬스 소스리티의 그 뭐 레귤레이션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리스크로 컬렉션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레벨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임상 약과 관련된 거. 근데 그 특정한 약이 아니라 이 약의 전체 페이즈 1 2 3 올 트라이얼에 해당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물성이라던가 뭔가 되게 보관 단계에서 뭐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뭐 프로덕션 하는 게 조금 뭐가 리스크가 있다던가 타임리하게 못 만들어내서 약이 부족하다던가 그다음에 라벨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단계에 있어서 프로토콜 수준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컴플렉스하냐 아니면 파퓰레이션이 되게 리크루트하기 쉬운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뭐 질환 샘플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리스크 뭐 버젯이 되게 제한이 많다던가 또는 그 타임라인이 되게 촉박하다던가 임상 빨리 끝내야 된다던가 또는 뭐 리소스 뭐 예 뭐 사이트가 많지 않다던가 뭐 기타 등등 CRO 뭐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하고 모니터링 뭐 센트럴 모니터링 할 거냐 뭐 아닐 거냐 이런 레벨에서도 다 이제 모아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리스크 that really matter만을 아이덴티파이 하자 이런 거고요. 우선순위를 둬서 디자인할 단계부터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정성적 정량적 그런 프로세스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리뷰해서 다시 집어넣자 그 사이클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 했잖아요. 정말 리얼리 매터인 거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 컨트롤은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예요. 억셉할 것인지 리젝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하는데 그 우리가 리스크 컨트롤 하는 것도 뭐 이만하면 빈대 잡으려고 추가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리스크 별로 리스크 맞긴 맞아. 해서도 맞는데 그게 아주 크지 않을 때 그거를 다 똑같은 그런 컨트롤을 하면 리소스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 컨트롤,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할 때도 리스크에 비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런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가능한 여러 가지 그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액션으로 꼽은 게 똑같이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관련으로 나눠본다면 시스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뭐 그런 리스크를 알게 되었다면 그거를 뭐 SOP나 무슨 매뉴얼이나 뭐 이런 프로시저로 리스크를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되게 복잡해서 뭔가 잘 알기 쉽다면 그거를 이제 뭐 프로시저로 딱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리스크 미티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더가 너무 많이 얽혀 있고 RNR이 언클리어해서 이게 미싱이 생기겠다. 이렇게 되면은 컨트랙에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더 디파인해서 넣는다든가 그다음에 델리게이션 한 부분도 명확하게 뭐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잘 만들어가지고 어느 일이 누가 하게 되고 이런 걸 스스로가 잘 알게끔 해놓는다던가 그 다음에 뭐 트레이닝도 어떤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주사를 이렇게 찌르는데 뭔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서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더 인뎁스한 트레이닝 플랜을 더 만든다던가 이런 게 다 미티게이션 플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디텍하고 이제 그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뭔가 IT 시스템이 있으면 예를 들면 비즈 윈도우를 CRA가 매번 갔을 때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안에 들어오는지를 막 달력 가지고 옛날에 뭐 하던가 이게 주기가 맞는지 이거를 CRA가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체크를 했다면 이제는 다 EDC로 바꿨더니 CRA가 그거는 손을 안 대도 그 센트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골라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꼭 굳이 이만큼 넘어갔을 어디까지 넘어 하나라도 넘어간 게 다 리스크가 아니라 넘어갔을 때 이게 리스크로 감지할 그 톨러런스 리밋이 얼만가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그거를 뭔가 얼럿을 보낸다든가 다른 그런 미티게이션 플랜을 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벤더나 뭐 이렇게 열시하러 있을 때 뭐 KPI나 KQI나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것도 미티게이션 플랜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레벨로는 이제 뭐 디자인할 때 여러 엑스퍼트가 같이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다음에 뭐 아까 트레이닝 뭐 트레이얼 뭐 그다음에 뭐 오딧을 어느 수준으로 뭐 한번 타겟해서 한다던가 뭐 세이프티 모니터링도 예를 들면 페이스 1의 세이프티 모니터링하는 강도와 처음이잖아요 사람의 그런데 나중에 뭐 그죠 페이스 2, 3 지나서 페이스 4는 이미 그 레이블에도 있고 이미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때 모니터링 수준과는 약간 달리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모니터링을 어느 수준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리스크 컨트롤의 것으로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스크 컨트롤에 있어서는 이 어느 수준까지 괜찮아라고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잘못 정해서 문제가 될 수,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 이거를 잘 정해서 또 더 에피션트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디비에이션 정해놓은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리밋을 벗어났을 때 그때 디비에이션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좀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거, 그다음에 얼마 정도 모여졌을 때 좀 더 그 중요한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잡아내는 방법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될 거고 그래서 관련 있는 거 중요한 것만 매니지를 한다. 그다음에 어떤 거는 특정 스터디 스페시픽하게 리밋을 정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제너럴한 리밋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트라이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좀 해놨는데 트라이얼 데이터 수준을 보면 가끔 뭔가 뭐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거나 검사 빼먹었거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번에 다시 팔로우업 할 거니까 한번 미싱이어도 계속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해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터디 비짓도 아까 비짓 인도우도 말씀드렸지만 빼먹은 비짓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건 중요하겠지만 안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된다거나 뭐 열 사람인데 뭐 일곱, 여덟 사람이 다 이렇게 어느 수준으로 이거는 뭔가 액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EDC 이런 걸로 쉽게 트래킹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일어나면, 데비에이션 일어나면, 온사이트 모니터링을 간다.
뭐 이런 컨트롤의 방법으로 additional 비짓을 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트라이얼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는 그런 매트릭스, 그다음에 오딧 모니터링, 그러니까 타겟티드 모니터링, 오딧 모니터링 이런 걸 하거나, 그다음에 뭐 SA 그러니까 데이터 엔트리가 뭐 조금 늦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쭉 보고 있다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갔다 그랬을 때 어떤 액션을 한다던가 그럴 수가 있어요. 리스크 리뷰는 그게 계속 그냥 한번 정해놓은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온고잉 리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임상 개발 중에는 어머 우리가 몰랐는데 뭐 동물 실험 결과 이게 뭐 바람성이나 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안전성 정보라든가 뭐 IB가 업데이트돼서 이거를 조금 더 컨트롤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프로토콜을 뭐 어멘드 하면서 뭐 뭔가를 그런 변화된 상황을 감지해서 리스크로 그 넣어야 될지 리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임상을 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그런 아웃풋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리스크가 컨트롤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물들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 뭐 그런 것들 뭐 오딧 결과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되게 많은 팩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그 시스템은 굉장히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데 그 이제 뭐냐면 모니터링 리포트 시스템에서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디베이션 있거나 뭐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이프티 리포팅 하는 것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얼마가 딜레이가 되고 뭐 세이프티 리포트 건수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또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리뷰 센터를 리뷰하면서 뭐 있어야 할 게 적다던가 뭐 이래서 스크린 페일리어가 많다던가 뭐 뭔가 아웃라이어들이 조금 저기 그 노멀하고 조금 벗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프로그레스나 뭐 여러 가지 다 데이터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리스크 팩터에 맞는 것들을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가중치를 줘서 계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그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 모여서 전 세계 트라이얼들 사이트들이 다 컨트리별로 다 모여지고 거기에 따라 이래서 코리아 이러면 코리아에서 100개 트라이얼을 하고 있으면 그중에서 리스크 이건 스코어로 나오거든요. 제 스코어가 높은 사이트가 딱 떠요. 어느 선생님 어느 스터디 이게 딱 떠요. 이제 그게 쭉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내가 모니터링을 갈 때 어떤 게 리스크가 큰가 또는 오디팅을 할 때 오디터도 봐요. 리스크가 큰 위주로. 그럼 거기에 스터디 페이즈도 있을 거고 뭐 각종 그런 다 이미 있는 데이터에서 끌어모아서 리스크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처음에는 많이 틀렸었는데 점점 이제 견고해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ICG GCP를 보면 스폰서 리스폰서빌리티에 뭐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그 다섯 단계는 아까 Q9에서 본 거랑 같고요. 앞에 크리티컬 프로세스나 크리티컬 데이터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 그 안에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 이렇게 돼 있고 다 끝난 다음에 리뷰하고 이렇게 내부 사이클이 아니라 CSRL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QMS를 적용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디베이션 어떻게 처리했는지, 뭐 리밋은 어떻게 정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폰서 리스폰서빌리티 non-compliance가 있는데 스폰서는 non-compliance가 있을 때 프롬프트 액션 하라고 돼 있죠. secure compliance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더 들어간 내용이 non-compliance가 를 팔로우업 하는데 그게 피험자 보호나 데이터 릴라이빌리티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non-compliance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해라 라고 돼 있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root-cause analysis랑 그 다음에 카파를 implementation 함으로써 팔로우업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root-cause analysis랑 카파 많이 들었던 거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트랜셀러레이트의 이슈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터미놀로지를 쓰고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저희선 그냥 디비전이라고 쓰거든요. 디비전은 어떤 정해진 것을 벗어나는 거는 다 디비전을 잡는데 이제 그중에서 아까 영향을 미친 리얼리 매터 한 것만을 예를 들어서 이슈로 뭐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팔로우 할 것인지 이게 약간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래서 뭘 매니지 할 거냐, 관련 있는 이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자.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어떤 카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디비에이션 핸들링 프로세스라든지 뭐라 부르던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라기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뭐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아 이게 보고해야 할 데비에이션이 맞는지 정의가 필요하고요. 회사마다 정의가 다르겠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그 임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리퀘어먼트를 문서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알리고 해야 되는지 그 커뮤니케이션 플랜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카파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 거예요. 루트커즈가 뭔지 그다음에 카파 플랜을 세우는 그 프로세스를 카파 프로세스라고 여기서는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끝나면 그게 이래서 100개가 모이면 트렌딩을 할 수 있어요. 뭐 10개만 돼도 트렌딩을 할 수 있어. 어디에서 어떤 디비에이션이 많이 일어났는지 카파 임플리멘트 프로세스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트렌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 프로세스이고요. 트렌셀러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에서 여기 그림에 여기 있는데 그냥 단순히 데이터 잘못돼서 고칠 수 있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은 그 스크린을 해라. 이 필터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이슈 that matter만 필터링을 해라. 1단계 데이터 조금씩 틀린 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틀리네. 어느 정도 지속적이었나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그건 뭔가 이슈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슈 that matter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임팩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크 레벨이라든지 뭐 레귤레이터리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 하는 패스웨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회사마다 뭐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 메이저 크리티컬한 이슈 뭐 디비에이션 이렇게 해서 마이너한 경우에는 뭐 조직 안에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메이저인 경우는 그 어퍼 레벨로 올리고 그다음에 크리티컬인 경우에는 더 위에 사장님까지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정해 놓으실 수 있겠죠. 그거를 카테고리 1 2 3라 하든 1 2 3 4로 하든 뭐 그런 레벨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아까 카파 프로세스라고 얘기한 핸들링 해야 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전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 다 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 알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해야 될 게 이제 내가 지금 뭐 이거 잘 스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 잘못된 걸 바로 고쳐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이미디엇 액션 내가 누구한테 알려야 하는 거 이거 다 이미디엇 액션이죠. 그래서 이미디엇 액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루트커즈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요것만 잘못됐는지 저쪽 건도 잘못됐는지 요 사람만 잘못했는지 요 팀 전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회사 전체 뭐가 없는지 그죠. 그래서 그 스콥이라든가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가 어디까지 영향을 줬는가를 같이 봐야 돼요. 아니면 정말 아이솔레이트 케이스인지. 그래서 루트커즈 분석, 그러니까 이미디엇 액션과 이제 루트커즈 분석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액션은 카파는 루트커즈에 맞게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없어야 나중에 다시 발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카파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액션을 했는데 아까 리스크 컨트롤처럼 마찬가지예요. 액션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이펙티브 했나? 그래서 그게 정말 없어졌나? 그죠? 그걸 보는 단계가 이제 이펙티브니스 체크 단계입니다. 그죠? 크게 보면 이슈가 있어요. 아니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됐어요. 루트커즈 분석을 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카파 플랜을 세워요. 그다음에 카파 플랜 액션을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카와 파에 대해서 이펙티브니스 체크를 했어요. 그게 한 사이클 끝이에요. 그거를 다 모아서 트렌딩을 한다. 그래서 루트커즈 분석은 다 문서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트커즈 분석한 툴이 있어요. 뭐 그냥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잘 알고 계시는 5Y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피시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을 쓸 수도 있고, 그죠?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중에 정말 리얼 루트커즈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카와 파를 세우고
그죠? 그 루트커즈가 정말 맞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컨피던트한지를 그거를 찾으려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툴 사용하고 이런 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래서 보통 뭐 인베스티게이터 뭐 트레이닝을 별도로 한다든지 요 피시본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리스크 분석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느 측면의 것을 한다든지 이걸 조금 하다 보면 조금 연습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가 있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뭐 그냥 그 뭐 구글 이런 데 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있고요. 이 피시본은 뭐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기도 하고 커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이기도 하고 뭐 이것들이 뭐 엑셀로 이미 만들어져서 딱 쓰면은 그게 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커즈가 있고요. 여기 프로블럼 스테이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원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눈 거예요. 뭐 6M이라고도 부르고 6P라고도 부르고 뭐 이게 매뉴팩처링이든 뭐 어느 산업이든 사실은 이렇게 그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하실 수가 있고 뭐 여기 people 그다음에 뭐 여기 method process 뭐 material measurement 뭐 environment equipmen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크게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됐다 CRA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다 모니터링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프라이머리 커즈가 있고 또 세컨더리 커즈를 계속 이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가시를. 거기에 뭐 CRA가 잘 뭐 트레이닝이 되었나? 그러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뭐 있나? 프로그램에 뭔가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 없었나? 트레이닝은 했는데 이해는 했나? 이해했는지 테스트는 했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전체적으로 그 미싱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뭐 SOP가 잘못됐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이퀴먼트 무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이런 거로 접근할 수도 있고 다 임상 관련해서도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도 관련 없으면 그냥 NA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5I는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problem statement가 있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데 다섯 단계에 왜 발생했는지를 물어보면 근본 원인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자꾸 늦는다라는 게 problem이라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issue that matter는 뭐예요, 여기서? constantly 한 번 늦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계속 늦어요. 이제는 이게 내가 핸들을 해야 할 리스크 컨트롤을 해야 할 이슈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늦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더니 어머 아침에 늦게 일어나네.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내가 뭔가 장치를 해놨나 봤더니 장치는 해놨어요. 알람을. 근데 알람 울렸을 때 내가 못 일어나네. 왜 못 일어날까? 왜 알람도 못 들게 좀 그렇게 했을까? 여전히 난 계속 피곤해. 근데 왜 피곤할까? 보니까 뭐 늦게 자.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술 먹느라고 늦게 잘 수 있고, 뭐 영화를 보느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영화라고 그러니까 TV 뭐 미드가 있나 봐요. 그걸 보느라고 늦었어요. 그래서 그럼 미드를 줄이면 없애면 되겠네. 안 보면 되겠네. 아니면 술을 안 먹으면 되겠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답이 한 가지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가야 된다. 다섯 개 이상 가셔도 돼요. 근데 질문을 잘해야 하고 그게 하여튼 그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인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있죠. 임상시험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PI가 뭐 IRB 어프로벌을 안 받고 PI가 바뀌는데 뭐 해외 연수를 갔는데 해외 연수에 가서 리모트로 오버사인 하겠다고 그러고 IRB에 PI 체인지 돼서 어프로벌을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프로블럼 스테이먼트예요. 그러면 왜 PI가 이걸 리모트 오버사인을 하겠다고 그러나 봤더니 잘 몰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임상시험에서 그리고 IRB에 그거를 얘기한다는 규정을 잘 몰라요. 왜 그걸 몰랐나 봤더니 아우 GCB 익스피리언스가 떨어지고 이거 처음 하셔서 이런 건지 잘 몰랐어. 또 왜 익스피리언스 떨어지신 분이 서지 들어왔지 봤더니 GCB 트레이닝 처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걸 안 했어. 또 왜 어텐드를 안 했나 하고 봤더니 뭐 피저빌리티 때 뭐 GCB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요즘은 다 내죠. 근데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없어. 봤더니 그 피저빌리티 체크리스트에 그게 빠져 있어. 그래서 뭐 트레이닝 서티라든지 아니면 뭐 CV에서 본다든지 그런 거를 확인을 안 했네. 그럼 거기에 넣고 어느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PI를 셀렉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본 원인은. 근데 보통은 뭐냐면 선생님 알려드리고 IRB 승인 받는다. 뭐 트레이닝 한다. 뭐 보통 그런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다른 트라이얼, 다른 PI에 대해서도 내가 막을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루트컷으로 직접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와 파가 있고 코렉션이 있어요. 코렉션은 그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예. 잘못된 걸 고치는 거고 루트컷과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코렉티브 액션은 그 루트컷을 알았잖아요. 그 컷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면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리커런스를 예방하는 그게 코렉티브 액션이고요. 프리벤티브 액션은 포텐셜한 다른 컷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뒤로 어떻게 가죠? 이죠. 그래서 발생 자체를 프리벤션 하는 게 프리벤티브 액션이다. 근데 코렉션이나 코렉티브 액션만 하면 안 돼요. 그죠? 돈 들여서 그 과정을 왜 또 하겠어요? 한번 발생했을 때 좀 더 근본적인 걸 바꿔야지. 근데 아까 보면 리스크 컨트롤 할 때, 리소스도 리스크에 비례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뭐 전체를 풀 인베스게이션을 해서 하나의 빠짐도 없이 다 그렇게 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리스크도 여기서 디베이션 자체가 이슈가 뭐 마이너 메이저 크리티컬이 있다면 크리티컬은 빠르게 루트커스 분석도 풀리 해서 액션도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한 번 딱 일어난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케이스인데 이거를 풀 인베스티게이션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똑같은 루트커스로 1년 내에 두 번 발생하면 리커런스로 봐요. 그럼 루트커즈가 안 없어진 거지. 처음 발생했을 때. 그럴 때 풀 인베스티게이션으로 가는 거죠. 또 뭐 GMP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개, 뭐 열 개 그 리미트를 정해놓고 똑같은 컴플레인이 품질 이슈가 똑같은 루트커즈로 여러 뭐 다섯 개, 여섯 개 정해놓고 뭐 그 정도 이르렀을 때 그때 풀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 컨트롤 레벨을 정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조그맣게 CRO에 대한 얘기가 QMS에 있어요. 5점인데요. 그 보통 그 아웃소싱 하는 경우에도 오버사이트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스폰서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 조그맣게 뒤에 들어갔어요. CRO가 컨트랙한 CRO가 다시 서브 컨트랙 하는 경우에도 똑같다. 똑같이 매니지해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직접 계약한 그 벤더에서 뭐 다 책임지고 하겠지 뭐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벤더가 또 하청에 또 하청을 주거나 근데 그 다음 하청해 주는 거에서는 그 사람 책임이니까 난 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그 CRO가 그 다른 벤더한테 줄 때는 어떻게 그 스폰서의 리콰이어먼트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인슈어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또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스폰서 임상시험이잖아요. 그래서 CRO 모든 벤더 몇 번 하청을 하든 다 결국은 위탁자의 책임이다. 이게 전 세계적인 노멀이에요. 임상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R2에 그럼 CRO 오버사이트에서 그럼 어떻게 미니멈하게는 어떤 거가 있으면 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건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스트레티지를 개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벤더가 다 똑같은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벤더도 그 서비스에 따라서 리스크를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하이 리스크 벤더, 뭐 미디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트랜슬레이션만 해주는 벤더 또 벤더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 차원을 달리 갈 수 있는 거죠. 풀 아웃소싱한 CRO랑은. 그죠? 그다음에 그 벤더에 예를 들어서 뭐 서브컨트랙을 하는데 외부 오딧을 받는다. 아니면 임상 약을 뭔가를 맡겼더니 뭐 딜리버리 하는 그 벤더는 또 다른 벤더다. 그렇게 되면 요 내가 1차 그 아웃소싱한 그 벤더가 그 임상약을 딜리버리하는 이 벤더를 오딧은 했나? 그리고 계약서에 R&R 명확하게 했나? 그 다음에 약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리포팅 하라고 하는 그거를 정해놨나? 그 안에서 뭔가 데비에이션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매니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그런 차원은 보셔야 돼요. 어느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벤더인데 서브 컨트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기도 스폰서에서 직접 오딧을 하고 그 벤더를 써도 돼? 하고 어프루브를 해주거나 보통 싫어하시죠.
아니면 뭐 그 갑을병 하든지 정말 중요하면 계약을 그렇게 책임을 갖고 인쇄를 해야 된다. 아레날 명확하게 쓰고 누구의 SOP를 따를 건지 CRO의 SOP를 쓴 건지 그 스폰서의 것인 건지 명확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뭐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나 뭐 이런 뭐 그 퀄리티 인디케이터 디비전이 몇 개가 왔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트렌딩하고 뭐 레귤러 리뷰하고 그것도 리스크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슈 에스컬레이션 하는 거 보통은 그 벤더 안에서 CRO 안에도 그 QMS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파 뭐 무슨 디비전 핸들링 하는 거 이런 거가 있어야 하고요. 내부 자체적으로 뭔가 보고하고 그런 매니지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을 이쪽 스폰서 쪽으로 알릴 것인가 그 알렸을 때는 뭐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보고 인풋을 주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죠. 예. 아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ICGCP R2에 리스크 베이스드 QMS를 하라고 한다. 그죠? 에피션스를 위해서다. 퀄리티는 똑같다. 그다음에 퀄리티의 중요한 것을 매니지하라고 돼 있다. 그다음에 프로토콜 디자인 임상 개발 처음부터 퀄리티 바이디 디자인 반영을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린시플 메소드로지 이런 것들을 그 반영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슈 댓 매터 예. 그거에 중점을 주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RCA라든가 카파를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리스크 베이스로 CRO도 오버사이트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브 컨트랙 포함해서. 이상입니다.